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니면 매시간 시험을 받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저번에 시험에 대해 공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 시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앞에 부분은 시련에 대한 얘기고 이 뒤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맥상 우리가 볼 때에 뒷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유혹의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에 이 사람들은 날마다 시험을 받아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사람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받는데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거기에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와의 같은 경우를 보면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것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유혹이 이 시험에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고 쉽게 말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끌려서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나서 대부분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자기한테 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사실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범죄에 빠졌는데 그것을 대부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아담은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와는 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뭐예요? 교회 상황이 안 좋고 믿지 않은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세요. 궁전 위에서 서서 이제 한가한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군인들은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그 궁전 위에서 이렇게 거니는데 저 건너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얘도 집안에서 아주 밖에 와서 목욕하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욕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기에 지극히 아름다운지라. 무슨 유혹이에요 그게? 안목의 정욕. 장님이 궁전 위를 거니면서 참 저 이쁜 여자 목욕하는구나 그랬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안목의 정욕을 받아서 그 권력이 있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다윗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게 내 욕심이 내가 끌려서 내 안목의 정욕이 내가 끌려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그게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챙긴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을 때 사울왕이 한 얘기 뭐예요? 백성이 제사하려고 또 뭐뭐를 어땠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나 이 사울이나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요 죄를 지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십자가의 대속도 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받는 이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과를 따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따먹도록 허락하셨을까?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 때 손을 탁 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못 따먹게 하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것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좋은 것들, 의로운 것들, 빛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삼성과 계열의 그 소송을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그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더만요. 여름 가서는 소송하겠어요? 그 돈까지 살겠어요? 나부터도 그 돈까지 소송 안 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조그만 이 몸 안에 마음은 온 세상을 다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데 유혹을 받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 핑계된 사람 참 많아요. 결혼도 배우자 잘못 선택,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는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아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랬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가 좋다고 택해놓고는 하나님 잘못이라는. 물론 아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사람을 택했지만 이건 아담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택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다는, 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요, 대단한 거잖아요. 한번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많이 먹고 나면, 아이고, 난 죽어도 이제 못 먹어서, 더 이상 못 먹어서, 그때는 어때요? 생각해. 다시는 안 먹어도 살 것 같이 오는데, 언제까지 그래요? 얼마 못 가요. 금방 또 먹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생에 대한 자랑만 없어도 많은 시험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 자식이 뭐다 뭐다 이런 건 사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거예요. 나의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다. 내 가문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뭐한 사람이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이런 육체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유혹을 하는 것이냐? 사실은 사단이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시험의 근원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모든 것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 사기꾼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많아져요. 많아지고 또 어떻게 돼요? 교묘해져요. 굉장히 교묘해져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결국은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기가 점점 많이 판치고 있는 그건 누가 기술을 제공하는 거냐? 누가 기술을 제공한 거예요? 다 사탄이 제공한 거예요. 머리들이 잘 돌아가죠.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사람을 파멸 가운데 이르게 하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파멸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공허한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왜? 자신을 죽이는 걸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요구한 모든 것들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도 죄로 잡아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저도 이제 이 점점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겠다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우리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지금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 집집마다 자기가 남은 죽을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옷도 지금 있는 것만 입어도 죽을 때까지 입을 것 같아. 맞아요? 또 사요 안 사요? 사.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 하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원래는 채소를 사러 갔어. 갈 때는. 그런데 마트 채소 파는 데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옷가게가 있어.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채소 사러 가다가 뭘 사요? 그게 안 보였으면 안 사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그걸 보고 꼭 사오게 돼 있어요.
우리 집도 우리 두 여자가 상지 시장 보고 보면 꼭 거기 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없는 게 거기 들어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눈이 보이는 것이 그것을 사게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돼. 왜? 버리기는 아깝고 또 새로 사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 왜 사요? 안목에 정욕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것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얼마나 절제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완전히 절제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세상에 정욕을 절제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을 굶고 나서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 떡덩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면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오로지 뭐냐? 40일 동안 굶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어서 지금 죽게 되는 사람한테 이만한 금덩어리 갖다 주면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은 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그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또한 높은 그 가장 높은 곳,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다 보일 필요도 없어. 그냥 좋은 아파트 하나만 보여도 벌써 넘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까지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들어있어요. 그런 욕구들이, 그런 육체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걸 자극시키는 거예요. 늘. 언제까지요?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유혹시킬 때가 있어.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는 유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혹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결실로 맺어질 때,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죄의 열매이지 유혹 자체가 우리가 죄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음식을 보고 배가 고픈데 막 며칠 굶었는데 음식을 보고 저거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죄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 먹으면 죄인이잖아요. 그처럼 그런 그 유혹은 우리가 날마다 받게 돼 있고,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받게 돼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거예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근데 문제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셨다.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들의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게 돼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만 있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자꾸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없죠. 잘 보세요.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뭘 지켜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자꾸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다 열매는 마찬가지죠. 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괴로워요? 누가 괴로워요? 육체가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즐겁긴 하지만 잘 보세요. 육체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나면 즐거운 게 있어. 뭐가 즐거워요? 안 즐거운 줄 아세요? 즐거워. 뭐가 즐거워요? 육체가 즐거워. 그렇지만은 열매는 쓰디 쓴 걸로 오는 거죠. 그 맛은 쓴 걸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도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우리 영혼이 즐겁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나 육체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많이 안 맺어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육체가 괴로워요.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힘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위로부터는 다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다 신령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평화로운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유혹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좋은 것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만 여기 가운데만 없는 게 아니라 어디도? 대한민국에도 없고 세상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생각들과 선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육체 정욕을 이용해서 그걸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편을 들을 건가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내 자유지가 결정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게 그냥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육체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정욕의 시험들을 우리가 그것을 순응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되는 거고 죄의 열매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마귀가 그 우리 안에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 그 모든 유혹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남의 가게 앞 지나가면서 저 음식이 참 맛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들어가서 훔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잘 보세요. 사실은 내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주로 많이 도사리고 있냐면 이생의 자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내가 제가요, 제 딸이, 제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이 지금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부부가 행복해 살아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 제 아들이 뭐 검사고 판사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그 안에 작동하냐면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자랑해. 자기 아들 딸이 혹은 자기가 그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이고 그러면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명함으로 박아서 자랑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거기에 그런 유혹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 형제자들 가운데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내 아들 딸이 다른 아들 형제자매 아들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은 거예요? 네? 내 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연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갔다 그러면요 좋아하지도 않아. 비교되니까 그게 다 육체의 정욕에서 나온 거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생각은 모두가 다 지워야 돼요. 다 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 안에 내가 선한 사람 같아도 안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런 것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험할 때에 그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했을 때 그 마귀를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 그 배우자를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건강할 때, 강건할 때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들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그러한 그 힘은 어디서 올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희련의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이 온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귀 핑계 댈 수 없는 게 하와처럼 마귀 저 아담처럼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생의 자랑이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을 자꾸 키워서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말한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저희들이 날마다 받는 이 시험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지울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아버지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